예쁘게 꾸밀 시간에 부득이하게 간식 준비를 하게 돼가지고 오늘 이런 모습을 보여서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잘 지내셨지요? 네. 개인적인 일 때문에 그몇달 쉬고 왔어요. 쉬고 왔고 개인적인 뭐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었고요. 건강한 모습 또 지금 뵈니까 더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절적으로 5월달이 제일 좋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5월에 결혼하고 싶었는데 또 결혼식 또 그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일 이제 보시면 요새 요번에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황사가 많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네, 너무 그러니까 봄이 저는 참 안타까웠는데 이렇게 맑고 막 싱그럽고 이런 봄을 자꾸 잃어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속상했는데 올해는 또 맑음, 신선함, 그 상쾌함 이런 봄을 누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김우건 원장님 개인적으로 저는 수원 포럼의 우리 수원의 자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그룹에 사실은 이렇게 오셔서 이건 정말 봉사하는 그런 마음 아니면 참 쉽지 않은 이미 우린 너무 가까이서 뵙지만 아시다시피 이미 스타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이런 거 저런 거 굉장히 타산적으로 생각하실 그런 분명히 충분히 우리가 다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바쁘신데 오셔서 준비 많이 해가지고 오셨는데 듣는 우리 청강생들이 조금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너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디든 일당백이라는 마음으로 지금 굉장히 오신 분이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오신 우리가 우리를 위하고 우리 가족을 위한 이런 좋은 강의 오늘 들어서 우리가 많이 전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사후 인체 뭐 후편이 또 나오게 되면 다른 책 나오게 될 때에는 정말 큰 강당에서 모시는 그런 수원 포럼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나마 이렇게 인사말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그한분한분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는 우리 원장님께 다시 한번 네,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에 제가 어찌됐든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못한 걸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이런 좋은 귀한 이런 말씀 듣고 그내몸 지키는데 우리 가족 돌보는데 그리고 앞으로 저는 분명히 우리 원장님의 강의가 그더 행복하기 위한 그런 밑거름 충분히 될 거라 여기 자양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못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마음적으로는 강의는 굉장히 아쉬워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댓글도 좀더 많이 올려주시고요. 우리가 들은 거 우리도 되는 게 아니라 좀 많이 퍼뜨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수원 포럼은 누구만의 이런 포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하나 또 복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예쁜 그 집을 그런 짓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뭐 지푸라기도 지을 때도 있고 그죠? 예,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수원 포럼은 누구의 포럼이 아니라 우리의 포럼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달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이 자리에 올수 있는 그런 친정 같은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 사설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소개 다시 잠깐. 예예 이제 예 제가 예, 오랜만에 왔더니 제가 말이 많았고요. 예, 많이 많이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 순서는 그 여러분들 1분 스피치 한 1분 시간 좀 엄수해 주시고요. 1분씩 오셔서 1분씩 본인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은 또 김호건 원장님께서 한 20분 동안 특강 항상 해주셨었잖아요. 그거 10분 강의 없이 오늘은 정말 풀로 40분이든 50분이든 원장님 반을 듣고 이렇게 마치고 그 다음에 뒷불이 이어질 겁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그렇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오늘은 뭐 어찌됐든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움직일 거고요. 지금부터 그한분한분 나오셔서 1분 스피치 하겠습니다. 자기 소개와 이런 걸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느 분부터 오시겠어요? 네, 오정화 대표님 오셨어요. 네, 오셔서 네, 소개하시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의료생 영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메디인이라는 이제 별도의 그 사회적 기업 성격을 띠고 있는 또 하나의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병원 쪽으로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병원 쪽에서 사람을 구직할 때 거기에 맞춤형 강의를 해서 그쪽에 넣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체와
공부를 하는 곳에 이렇게 연결해주는 가교적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365 건강한 의료생협에서는 다루고자 하는 게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다루고 싶어 합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거는 건강한 청소년 문제가 지금 앞으로 가장 큰 문제일 것 같고요. 그래서 산안법인 민들레 학교와 함께 가출 청소년 문제를 같이 다루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의료생협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도 의료생협 병원이 이제 청소년들의 건강 치유 상담 센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거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가지고 계시고 학교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병원이 함께 만들어지면은 교회와 병원과 학교가 함께 사회에서 해낼 수 있는 그런 청소년 건강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해결 문제를 찾아보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이 여러 명 있는데 다들 금요일은 대학원을 가거나 그래서 바빠가지고 저 혼자 참석하게 됐고요.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정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호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 의료생협에서 SNS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 시간은 오늘 4시부터 6시까지 좀 꾸준히 하고 있고요. 지금 오신 분들도 이제 SNS 좀 활용하셔가지고 지금 하시는 일이나 앞으로 보니까 것도 SNS 통해하셔가지고 뭔가 수익 창출할 수 있게 좀 만들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각자 인터넷이나 이런 거 좀 협업해서 각자 이렇게 도와주면 그만큼 효과가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만들어가지고 수업 포럼에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궁금한 점이나 SNS 쪽으로 물어보고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제가 좀 가서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고 아니면 오실 수 있으면 오시면 제가 많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식 오빠. 반갑습니다. 김동식입니다. 네, 여기 스승님 모원해 주시고. 예. 네, 제가 중고차 파시는 거 아시죠? 네. 너무 잘하네. 신차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일을 하면서 더 즐거운 건 제가 매주 정말 이렇게 새벽 남들보다 여기 중고차 대표 잘 놓치고 나서 우리 김동 원장님 강의에서 가는 화요일 수요일 등등이 있지만 항상 아침에 그냥 활기차게 일어나서 정말 그 일주일 그날을 기다려서 그날이 기점이 돼서 일주일 제 에너지가 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번 우리 수원 프로 오늘도 진짜 제가 늦을까봐 오늘 손님이 왔는데 정신을 쫄쫄 굶으면서 그 손님 두 분을 상담을 하고 통화했습니다. 인사받아서 시험 다 따고 왔습니다. 앉아. 여러분들 사람들 없이 차에 관한 거, 계획인 거 아니면 할렐루야 쪽 모든 걸 저한테 네, 할렐루야. 여기가 사람을 키우는 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지민이라고 합니다. 예, 박사님. 예, 반갑습니다. 박사님은 아니고요. 셨어요? 거기까지. 네, 연구소에서 발현역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요. 이곳에 와서 좋은 기운들을 받아가려고 왔는데 가장 기분 좋은 게 김호구 원장님을 알게 돼서 너무 즐겁고요. 앞으로 계속 이 인연을 끌고 나가고 싶어요. 나 일찍 오셨네. 나는 왜 모르나? 항상 즐겁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을 계속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 이름이 이정미입니다. 저는 현재 수원에서 퓨어로아스라고 하는 새로운 원재교사를 운영하고 있고 사투리 이미지라고 하는 이미지 컨설팅, 리더십, 프레젠테이션 이런 교육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수원포럼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좋은 인연이 되었고 여러분들의 협업을 도와드리고자 이곳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다음 달 많이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수원 프로 꽤 됐습니다. 멤버가 이렇게. 근데 자주 나오고 싶은데 두 달 한 번씩 꼭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유는 제가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힘이 될 돈이 좀 많아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또 책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저걸 그냥 주시는 건지 사야 되는지 그것도 좀 고민이 됐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공구를 수입을 해요. 수입을 해서 직접 현장에 이렇게 납품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영업을 한 6개월 시작됐는데 바닥을 많이 찍은 것 같고 그래서 좀 안도감이 좀 가고 있고요. 더 이상의 제한은 없었으면 하는 그래서 근데 제가 조직에 있었을 때는 뭐 이렇게 어떤 그룹 있어서 많이 회의도 하고 이렇게 조직에 능력이 있었었는데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손을 어디 안 가버리면 이게 기가 닫혀져 버리고 인풋이 없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유일하게 링크 나오면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소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아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처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날씨 굉장히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나그랑 아까 링크나우에서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오래된 그 패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패친 그 페이스북에서 많이 봐가지고 얼굴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원래 그 대학에서 마이크로바이오 미생물학을 전공했고요. 그 10년 동안은 그 한남 제약공단에 있는 명문제약 중앙연구소에서 10년을 일했습니다. 그 후에는 그 전혀 틀린 업종인 그 정보통신 분야로 와가지고 이지콜 정보통신이라는 음성인식 개발을 했습니다. 아. 말로 거는 전화 시스템 서세원이가는 말로 거는 그 예. 최초 개발자고 국내 그 벤처 기업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이었었어요. 근데 예. 잘 갔다가 주전에서 지하 한 10층까지 갔다가 오고 해가지고 지금 그런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많은 기업에 자문 역할을 하는 자문위원인데요. 중소기업청 소속의 비즈니스 지원단의 자문위원이고요. 또한 그 중소기업 중앙에 공제 상담사로서 일을 하고, 또한 그 지금 이제 소상공인 진흥원의 이제 자영업 컨설턴트, 그다음 그린비즈의 비즈 위원, 그다음 심사위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역할 쉽게 얘기하면은 창업, 자금, 상권 분석, 입지 분석, 운영, 아이고야, 모든 거 그런 것을 다 도와드린다는 거죠. 도와드리는데, 사무실은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주로 담고 있는 것은 판양동에 있는 창업스쿨이라는 그 160개의 체인점을 갖고 있는 드리아 체인본부가 있어요. 거기에 자문위원으로 있고요, 160개. 거기 자문 역할을 하면서 그 사무실 2층을 쓰고 있습니다, 창업스쿨로. 또한 그 중소기업 지원센터, 지금 동선 IC 앞에 10층에, 중소기업 중앙에 10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는 비상근. 그래서 저를 보시려면은, 파장동으로 오시는 게 제일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불러주시면 어느 곳이든지 현장에 바로 가니까 함께 많이 불러주시고요. 뭐 이메일이란 적혀 있어요. 제가 명함을 만들고 나면 이메일 빠뜨린 거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명함에는 이메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는요 뒤에 장사입니다. JANGSA 장사 치시면 제가 오고 페북은 5,000명이 넘었기 때문에요. 요청이 들어오면 다른 분을 잘라버리고 친구를 합니다. 제가. 안 합니다. 다른 분 잘라요. 그래서 대부분 친한 사람들 다 놔두는데 전혀 상관이 없거나 이제 이런 분들은 제가 이렇게 개명을 시킵니다. 그렇게 요청해 주시면 되고요. 사이트도 있는데 사이트는 상담사.co.kr라고요. 장사.co.kr 제가 갖고 있고 거기 사이트에 보시면 제가 다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 그 수업 포럼에 가족들하고 큰 힘과 같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처음 보면 뭘 안 맞아요? 왜요? 이따가 해야 되는 거 같아요. 네, 이거 기쁘시죠? 네, 들어오세요. 이따가 했죠. 아니, 10대야. 당나십니다. 당나십니다. 아이고, 세상에 또 이렇게 한 달 만에 뵈니까 좋네. 네, 제 광고쟁이 이기순이고요. 하여튼 광고에 대해서는 뭐 망하는 광고도 내가 할 줄 알고 흥하는 광고도 할 줄 압니다. 하여튼 저는 그 수원시의 창업지원센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쯤에 있고 아주 요새 일이 너무 잘 돼가지고
입이 찢어집니다. 제일 병원 잘해요. 예, 맞습니다. 제가 너무 일이 잘 되고 있어요. 아, 정말. 오늘 2차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길레 오빠 나왔나? 아, 예, 저 조길레라고 합니다. 크라운집이라는 회사를 다니고요. 생리공학 회사고, 그 다음에 화장품 제조를 시작한 지는 약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3년 정도 됐네요. 저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으신 분 같은데, 요번에 그 중소기업 지원공단의 도움으로 해가지고, 네. 6월 10일 날 제가 1분을 갑니다. 아, 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주로 화장품 쪽을 맡고 있고요. 주로 병원용 그 고기능성 화장품을 주로 만들고 있고, 요번에 기초까지 협찬을 해가지고, OEM 생산도 실행하고 있고요. 유전자 검사는 안 해요? 예? 유전자 검사도 하는데. 아, 안 해주려고요. 안 해주려고요. 그냥 우리 아들이 내 아들인가 아닌가 내가 궁금해 죽겠는데. 아, 그 걱정이 그럽니다. 아, 친부모가 아닌가 이것도 해주죠. 네, 맞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다리 밑에서 주웠는지, 뭐, 다리 밑으로 낳았는지. 아, 그것도 가르쳐 드립니다. 예. 소개하고 있는데 저렇게 중간에 말을 치고 들어오면 아, 그 길레 오빠하고 나만 뭐 샘플을 달라고 샘플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신제품을 지금 준비하는 중이라 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샘플을 만들지를 못하고 전해드리지 못하고 굉장히 미안해가지고 이 기회에 앞에 나온 김에 사과 말씀도 드리고 드렸습니다. 자기 누구야? 선배님. 아, 아까는 사회사였고요. 그 제가 서울에 사던 웨딩 컨설팅 회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제가 메인을 수원에서 지금 주 5일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원 그 주현택과 남문점. 그래서 플래너가 고치는 컴퓨터 네트워크예요. 아. 제 손이요, 제 엉망입니다. 이제 컴퓨터 지금도 네트워크 공부해주러 가야 되고요. 네. 남편 하던 사업 제가 인수인계 잘 사업자 돼가지고 주현택과 남문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포럼 회원들은 50%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거는 20% 할인해드릴 거고요. 제가 그 내역을 자세하게 올리겠습니다. 수원 포럼 회원들에게는 포맷 하는 거 뭐 아시죠? 50% 해드립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집에 먼저 온나? 써놓습니다. 네. 50%. 네. 그 해드릴 거고 그 컴퓨터 하면 이제 김금미를 떠올려 주시고요. 네. 제 이름에 네모가 3개 들어가잖아요. 네. 아. 제 레이더에 걸리면 아무도 못 나가거든요. 내가 그래서 못 나갔네. 네. 그 여러분들 하시는 사업 다들 잘 나가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대박나는 그런 해 됐으면 좋겠고요. 예. 제 인사는 여기서 마치고 예. 네, 마지막은 대표자 인사말 겸 1분 소개 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쌍꺼풀 대표 남동경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원근 각지에서 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말 귀한 날이에요. 우리 꼭 잡아준 건강백서 출판 진영경 함께 수업 프로그램에서 김웅 원장님이 강의를 주시는데 기존에 뒤에서 정말 잠깐 짧은 그런 강의를 듣다가 정말 스페셜하게 만들었는데 5월이 너무 좋은 나이다 보니까 앞으로 사연이가 많은 것처럼 많은 분들이 또 다른 약속이 많아서 오지 못했어요. 저희가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한 거 먼저 양해와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이 장소를 위해서 항상 제공해주신 우리 오종환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고 기쁜 일이 하나 있어요.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형님이 우리 한상훈 형님께서 오셔가지고 제가 큰 힘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 소상공인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쪽에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자금 필요하시죠? 네. 예, 어떻게 알았어? 네, 바로 컨설팅입니다. 앉아. 그리고 창업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까지 다 해주시니까요. 예. 너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또한 또 바쁘신 가운데 다들 이렇게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5월은 큰 변화가 있는 달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4월 30일자로 15년간 다니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아이고야. 5월 1일자로 이직을 했습니다. 아이고야. 개통은 이제 같은 개통인데 소모건설 엔지니어링 회사고요. 서울에 있는 회사입니다. 거기는 이제 출근을 안 하고요. 이상 그대로 수시로 오가면서 하고 있고요. 수원에서는 지난 4월 달에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 야심차게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환경 영향평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거기서 더 전문 분야는 동물과 식물에 대한 그 조사, 분석, 그런 평가하는 그들을 위한 대책을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구시안 자락에 영동호수를 뚫고 가보는데 거기에 생태통로를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도 가지만 동물들도 식물들도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사실 여기에서는 제가 제 업을 말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면 저는 너무 스케일이 커가지고 보통 면적이라면 한 10만 평 뭐 100만 평 뭐 이런 단위를 다루다 보니까 자기가 뭐 나 스킬이 달라. 예. 그렇지만 함께 또 소통하면서 또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의 많은 꿈들을 이루는데 제가 일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지만 저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믿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기대하는 오늘 강의 김용 원장님 기대하면서요. 네. 네,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기대하시라 대본 박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굉장히 좋은 선물이 되리라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지금 21,500명째죠? 네, 그렇게 오신 우리 하객 우리 하객이래요. 제가 입에 뱄어요. 출연하다 보니까 하객이래요. 제가 우리 하객들의 인사를 우리 김홍 원장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강의 해주실.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큰 박수로 우리 김홍건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의를 한 지 한 15년 정도 됩니다. 1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오늘도 뭐 정리를 하다 보니까 또 책이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하게 되고, 강의를 한 15년 정도 하니까 늘 강의가 많아요. 정말로. 한 2,000석 정도 되는 강의실에서 대강당에서 한 명을 놓고 강의한 적도 있습니다. 대강당에서 한 명을 놓고 그것도 4시간씩 그렇게 강의를 해보기도 하고 완전히 그 치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매 노인들 80명을 놔두고 강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해본 경험 있겠습니까? 네. 완전히 그냥 아무 정신이 없어요. 졸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또 이제 강의를 해보고 또 국무총리실에 가서 또 강의를 해보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가장 연봉이 20억이 되는 분들 있죠. 30억 놔두고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연봉이 20억입니다. 삼성생명의 임직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태평양에 있는 곳에서 또 강의를 해보고 또 다양하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쪽방촌이라고 있습니다. 네, 쪽방촌 그냥 방금방인데 쪽방에 가보지도 못했는데 그 쪽방촌 계시는 분들 와가지고 한 50명 또 강의도 해보고 정말로 이 강의를 듣는 게요 대상이 무문진하고 가수하고 닮더라고. 가수
가수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한겹게 하지만은 강의는 자기 혼자서 한 2시간, 3시간, 4시간 동안 원맨쇼 해야 되잖아요. 상당히 힘들고 그렇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15년을 결산하는 그런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1965년도에 태어났어요? 예, 을사년에 태어났습니다. 아이고, 그 내 동생이네. 그래요? 62년생이네. 65년에.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경주에서 태어났어요. 불국사 경주 아시죠? 예, 그래서 불국사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신라의 달빵 생각납니다. 그래서 제가 공짜 허준이라서 신라의 달빵 노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아, 신라의 밤이여. 짠짠짠짠짠짠짠. 불국사의 종소리 들리었나. 지나가는 나라 끝내여 걸음을 멈추느라 고요한 달빛 아래 극한 기슭에서 다같이 노래를 불러보자. 신라의 밤 노래를. 박수. 그 신라의 달밤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 저는 지금까지 한 3,000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3,000권의 책을 읽은 중에서 가장 감명 있게 읽은 책을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궁금하십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인생을 바꿔준 나의 책. 네, 우리 이준호 선생님께서는 많은 책을 읽었죠. 그죠? 예. 인생을 바꿔준 책 한 권을 한번 선택해 보시죠. 이건 책이 없네요. 이제 소셜 네트워크의 발인이라서 그냥 오지 그냥. 예. 우리 오정아 선생님께서는. 갑자기 책은 감명 깊게 있고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준 책이 한 권 정도는 있어야 된다. 저는 있는데. 네, 어떤 책이죠? 뽕짝 커준 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치겠어. 예, 저거는 아주 그냥 인생을 아주 잘 사신다. 그냥 눈치껏 잘 사신다. 볼 수 있습니다. 야, 우리 그 민지님. 예, 민지님. 네, 저는 행복론이랑 달라이라마. 아, 달라이라마. 아, 예, 좋습니다. 예. 격이 다르네, 나. 뭐. 우리 저, 오늘 처음 네. 오신 선생님. 전 법정에 무서워요. 아, 무서워요. 무슨 이야기야. 말 잘못하고 있네. 책. 아. 아,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요. 저, 세 가지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험.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죠. 뭐 책은 뭐 신문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TV 매체, 그 다음에 라디오, 영화, 그 다음에 인터넷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바꿔준 책, 내 인생을 바꿔준 사람, 내 인생을 바꿔준 경험, 그렇게 있을 것 생각합니다. 아, 저는 3,000권의 책 중에서 가장 감명 깊게 읽었고, 그 책을 다 읽는 순간 한 수십 번 읽고 난 다음에 너무나 짜증이 나서 던져버렸어요. 태워버렸어요. 괴로웠어요. 예, 그 책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소중했기 때문에 간직을 하고 꼽아놓고 막 그럽니다. 나는 완전 덜덜 해가지고 던져버렸어요. 그 책이 수학책입니다.
소각팀, 소각팀. 아. 저는 이 책을 거의 한 100여 번 정도 이렇게 봤습니다. 수학, 그, 책, 정석. 정석. 들어보셨습니까? 정석이 잘 알죠. 예. 정석이라는 책을, 아,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꿔놨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에는 왜 점수가 많이 배점이 되는지 아세요? 수학 점수 50점 배점 됩니다. 영어도 50점, 국어도 50점 배점 됩니다. 왜 수학이 50점 배점 됩니까? 살아가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 예, 맞습니다. 모든 것이 다 수로 되어 있고, 토목, 뭐, 그 다음에 음악, 그 다음에 미술, 뭐 이런 게 전부 다 수학입니다. 예. 설계, 화장품 만들 때 다 수학입니다. 그게요. 다 수학에 포함되고요. 그리고 수학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내를 요합니다. 인내를 요합니다. 그래서 사원을 뽑을 때도 수학 점수를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뽑는 게 아니고, 그 12년 동안을 수학 점수가 높다는 것은요, 꾸준한 반복을 계속했다는 뜻이에요. 예. 인내와 반복이라는 게 수학에는 인내와 반복, 물론 영어도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내와 반복이라는 아주 깊은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수학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어때요? 인내하는 능력이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꾸준하게 반복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수학은 머리가 좋아서 수학을 잘 푸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수학은 같은 문제를 계속 풀어야 되고요. 같은 문제의 유형을 계속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수학은 다양성과 응용력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응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있어서 수학책은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쳤고, 수학에는 확률이 들어가 있습니다. 확률로. 확률. 그리고 함수 관계, 방정식, 이런 미지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찾는 학문들이에요. 수학이. 그 수학을 잘한다는 것은 인생을 다 아는 것과 똑같습니다. 수학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네가 15년, 20년 동안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는 거예요. 수학은요. 그런데 수학을, 물론 수학을 못하신 분들도 인내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을 하면서 확률을 봤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부자들은 864만 분의 1의 확률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864만 분의 1의 확률이 뭐죠? 로또. 로또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저 한 장 안 사봤습니다. 예. 네. 부자들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 재벌이 로또에, 로또에 당첨됐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재벌 없습니다. 예? 그렇듯이 이 확률을 공부하는 게 또 수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바꿔준 책, 수학책입니다. 오늘 이 책이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믿으시면 오른손을 들으셔서 왼쪽 가슴을 두 번 쳐주세요. 두 번 치고, 또 번 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이 책이, 이 책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자, 믿습니다! 톡톡 치고, 믿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책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잘못하는 게요. 닥닥 치고.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제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공하기에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믿는 겁니다. 뭘 믿느냐? 이론을 믿는 거고, 사람을 믿고, 그 일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않고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설득할 때 있잖아요. 꼭 이런 말을 하세요. 나를 믿으세요. 믿지 않든지 말든지 간에 무조건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나의 행동을 하나하나 보여주면 돼요. 예? 믿고 나를 보십시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만의 독특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학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 한번 써보십시오. 예? 한글로? 한글로 써보십시오. 철학 안 써줬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철학을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학. 철학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철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봉은 뭐에 결정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수에서 결정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수에서 결정됩니다. 그렇죠? 내가 철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10개국의 단어를 한다면 엄청난 연봉을 가지고 될 것인데요. 그죠? 우리가 흔히 쓰는 철학 한글입니다. 한문 한번 써보시죠. 한문 써! 한문 써! 네. 철학을 한문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써보세요. 인터넷은 이렇게 막 검색하면 됩니다. 검색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찾잖아요. 썼잖아. 철학. 기억이 잘 안 돼요. 잘 썼지? 네, 기억이 잘 되는데 인터넷은 검색을 하는 기계입니다. 검색이요. 기억을 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사색을 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검색만 하시고 따로 종이에 적으셔야 돼요. 적어서 써보셔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철학.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아, 예? 중학교 때 배운 겁니다. 어? 이걸? 예. 나 중학교 아니야? 중학교 때 배웠어, 중학교 때. 철학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세대는 84분이니까. 예. 영어로 한번 써보십시오, 철학을. 별난 소리? 필로소피. 이렇게. 또 뭐 스페인어로 뭐 이렇게 히브리어로 쓸 수 있지만 이 세 가지 정도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우리 학생 철학이 무슨 뭐죠? 이제까지 한 40년을 사셨어요. 그죠? 철학이란 말을 많이 했어요.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몰랐다 이거죠. 그죠? 이전 선생님. 네.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말은 말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한다. 그런데 알아듣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몰라도 알아들어요. 편하지요. 예. 무슨 말인지 몰라도 알아듣는 사람 보기 좋다. 철학과 이야기요. 철학과 이야기요. 이라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얘기도 많습니다. 예? 철학적인 생각을 해라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알아듣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런 거 많습니다. 경제 활동을 해라든 경제적인 생활, 경제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런 거 많습니다. 문화적인 활동, 문화가 뭔지도 모르고 정치가 뭔지도 모르면서 이야기합니다. 막연하다 이거예요. 막연하게 살아간다. 막연하게. 근데 이제 제대로 알고 살아가자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나의 철학은 뭐냐? 이게 밝을 첫자입니다. 밝을 첫자. 밝을 첫자예요. 밝을 첫자. 밝다. 밝다. 학, 배울 학. 배울 학. 배운다, 이거죠. 학은 효야라고 했어요, 효야. 본받는다, 또 주자가. 본받는다, 이거죠. 프로이드를 해보겠습니다. 밝은, 밝고 맑은 생각을 배우는 것을 철학이라고 합니다. 예. 밝고 맑은 생각을 배우는 것, 마음을 배우는 것을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의 밝고 맑은 생각을 철학이라고 해요. 예. 나의 밝고 맑은 생각. 예. 김동식 씨의 밝고 맑은 생각은 어떤 겁니까? 그래도 뭐라고 합니다. 예, 밝고 빛나는 생각을 철학이라고 합니다. 필로소피는 뭐냐? 필로소피는 소피아, 소피아. 뭐죠? 사랑한다. 소피아는 지혜를 사랑한다.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을 철학가라고 합니다. 옛날에 다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이거 중학교 다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이제 내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하지 않으면 내일 또 똑같이 또 돌아가요. 또 무슨 말인지 몰라요. 네.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합니다. 네. 무슨 말이지. 아 어제 더럽게는 들었는데 왜 피부 속에만 있게 되나요? 근육과 혈관과 신경과 뼈 속에 묻어놔야 되는데 못 묻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복을 해야 돼요. 반복을. 반복을 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한 달 후에 보면은요. 한 달 후에 똑같은 내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들었던 이야기인가 안 들었던 이야기인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은 나만의 독특하고 밝게 빛나는 생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디에서 나타나죠? 나의 몸에서 나타납니다. 나의 말에서 나타납니다. 예.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인부지, 불온이면, 불협, 군자라.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내다, 성내지 않으면, 그것 또한 군자가 아닌가. 이게 철학가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부지 불온이면. 인부지 불온이면. 불여 군자 오라. 불여 군자 오라. 군자 오라. 결국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게 하라도 화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게 한다면 그거 역시 뭐야? 군자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철학가라 그러는 거예요.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예?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옷을 입고,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말을 하고, 거침없이, 바람같이, 예? 자유롭고, 그 다음에, 무수의 불처럼 갈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철학가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자신감이 있어야 돼. 자신감이 있어야 돼. 감 중에서 가장 맛있는 감이 뭐인 겁니까? 자신감. 자신감. 참 잘한다. 빨라요. 이제 좀 들어서 하는 거예요. 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있지 않습니까? 철학가들은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부끄러워 할 줄 몰라요. 그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소주 마시면서 탁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양푼이 내놓고 돈 내놔 그래요. 이 자식들이 넌 뭘 안다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그 바로 뭐냐? 그 사람은 뭐냐? 거지가 아닙니다. 철학가야 철학가. 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그렇게 과연 할 수 있습니까? 예? 남이 나에게 어떤 시선을 던지더라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노무현 씨가 돌아가셨어요. 예? 노무현 씨가 안타깝게 돌아가셨어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봉이 바위에서 375m 봉이 바위에서 떨어지셨어요. 찾지 마세요. 375m. 찾지 마세요. 그거 내가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예 찾지 마세요. 예. 또 스마트폰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375m 맞는가 하면서 예. 마지막에 또 다 안 찾다가 강사가 나오면 275m래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다 고치지 마시고 그냥 대충 하다 떨어지든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멍이 많이 떨어지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에 아깝다 이거지. 철학을 잘 몰랐다. 철학을 철학 아니다. 예. 단순한 정치가다. 정치가 예. 정말 철학가였다면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또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내가 좀 먹었다. 먹으면 어때? 어? 그래, 대통령 되는데 뭐 1억 원짜리 뭐 시계 하나 받으면 어떠냐? 어? 못 받는 놈 죄지. 계산 이렇게 하면 나갈 수도 있다, 이거지. 예. 목에 칼이 들어오고, 예? 내가 훔치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철학가다운 행동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 그래서 왜 필로소피라 했느냐? 필로소피라 했냐? 필로는 뭐라 그랬죠? 사랑. 사랑한다. 소피아는 뭐죠? 지혜. 지혜. 소피아 노래 무슨 뜻이죠? 지혜로운 여자.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얼굴이 예쁜 여자가 아니다, 이제. 소피아 노래. 그 지식과 지혜의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혜라고 해요? 지식. 지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리지, 예. 소피, 이렇게 하든가, 별로, 뭐, 나리지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별로 소피하라. 한 이유가 뭐냐, 이거. 지식. 지혜. 이렇게 쓰죠. 맞습니까?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예. 모르니까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말은 뭐,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이게 맞든지 안 맞든지 모르는 거예요. 지. 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 뭐야? 차이가 무엇입니까? 해가 있죠, 해가 있죠. 해처럼 빛난다, 이거. 이건 해처럼 빛나지 않는다, 이거요. 왜? 이것은 머릿속에 있고 이것은 빛이 되어서 밝혀진다 이거지. 몸에서 나온다 이거지. 자, 지식은 머릿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식인들이에요. 예? 그 지식을 어떻게 내 몸속에서 한번 밖으로 나와야 돼야지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할머니 보고 지식 있는 사람이라 그럽니까? 예? 안 그러잖아? 예. 예. 할머니가 뭡니까? 아무것도 배우지 않아도, 예. 빨래를 하고, 된장을 띄우고, 그죠? 고추를 말르고, 이런 뭡니까? 지혜롭다, 이거야. 그걸 지혜라고 해요, 지혜. 아. 지식과 지혜. 지식은 뭐로? 글로 습득할 수 있지만은, 지혜는 글로 습득하지 않아도 할 수 있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사랑한다. 이렇게 지혜를 사랑한다. 사랑은 또 뭐냐? 사랑이 뭐냐고 모르신다면 눈물의 씨앗이 길어요. 이런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야속하더라. 가는 당신이 무정하더라. 잡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고 어쩔 수가 없다.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두고 떠나가면 나는 어떡해. 정 때문에 나는 어떡해. 난
버린 남자 날 버린 여자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 사랑이라 이렇게 괴롭습니다 그죠? 사랑 사랑이라 이것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필로소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이렇게 씁니다 사랑에서 사랑으로 바뀌었죠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을 생각하고 생각살자 그리고 어떻게요? 헤아린다 이거죠 남편이 생일날 한 200만 갖다주면은 사랑하고 안 갖다주면은 안 사랑하나? 왜? 애가 아버지 오늘 1등 해서요 하니까 사랑한다 그거 꼴딱하면 사랑 안 하나? 왜? 그래 아픈 마음까지도 안아주고 감사주는 걸 사랑이라고 오죽했으면은 생일날 하나도 못 사보겠어? 안 그렇습니까? 마음은 막 200만원짜리 다이아몬드 하나 사주고 싶죠 못하잖아 그 마음까지도 안아주는 게 사랑이다 이거지 지혜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요? 철학이 갑자기 만나고 싶다 사랑입니다 또 오빠이시네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있지 않습니까? 예? 잘해주면 사랑한다고, 안 잘해주면 안 사랑한다, 이게 아니다, 이거지. 안 잘해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얼마나, 저 그렇습니다.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면 여기 못 왔겠나. 오신 분들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뭐가 일어난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죠. 이 사랑하고 생각하고 헤아리는 마음이 있어야지, 진정, 어떻게,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함으로써 사랑의 표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애가 성적이 좋아가지고, 막 아버지 와가지고, 아빠 1등 했어요 하잖아요. 안아주면 사랑한다. 방청소를 다 하고 사랑한다. 일찍 일어나면 사랑한다. 애가 혼동을 하는 거야. 뭐 때문에, 무슨 말이 너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느냐. 거기서 우리는 큰 결단을 하셔야 돼요.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마시고, 끊으시고, 애한테 그럽니다. 대단하구나. 네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100점을 받았구나 응? 내 아들아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을 우리는 못하는 거야 결국 그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마는 것이 진정 표현이 높아지고 내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오느냐 생각하고 헤아리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마음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네. 그런 사랑하는 것 지혜를 아끼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 이런 생각하는 것들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밭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었을 때 마음이 나옵니다 밭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었을 때 그 마음이 나오는 거야. 마음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요, 아무 맛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먹어야 돼요. 꼬박꼬박 먹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 남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마음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 가장 많이 먹어야 되느냐? 아침을 최대 많이 먹어야 돼요. 아침을요. 아침을 일꾼처럼 먹고, 점심은 평민처럼 먹고, 저녁은 모델처럼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 헤아리고 아끼는 마음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먹지 않을 때는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먹느냐? 아침을 쫄쫄 굶잖아요. 예? 한 10년 정도 굶고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아세요? 예? 파킨슨식 병이란 병이 걸립니다. 파킨슨식 병이 걸립니다.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아침을 10년 동안 안 먹고, 예? 어떻게 되는가?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그럼 마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몸에서. 몸에서. 몸에서 나온다. 그래서 몸을 소중히 생각을 해야지, 몸을 소중히 생각을 해야지, 마음이 아주 너그러운 마음이 나오는데, 몸을 학대하고, 몸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면 넉넉한 마음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몸은? 몸은? 마음을 담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그릇이다. 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 오토바이에 앉아있는 운전수는, 오토바이는 몸이라면 운전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네. 운전수가 어떻습니까? 오토바이가 없다면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자동차가 몸이라면 운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자동차를 튼튼하고 바퀴가 어때요? 튼튼하고 엔진이 좋아지고, 예? 라이트가 잘 켜져 있어야지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퀴가 하나 가지고 빠져있다든가, 기름이 달랑달랑 한다든가, 예? 그 다음에 엔진이 펑펑펑 소리 난다든가, 이래 보세요. 운전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갈 수 없는 거예요. 아, 이거 혹시 가다 뭐 박살나지 않을까? 이래야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그릇이 깨져 있거나, 그릇 자체가 어떻게 해요? 거미가 있거나 얇아져 있다면은, 사과를 담을 수도 없고, 배를 담을 수도 없고, 예? 그 다음에 쌀을 담을 수가 없다. 여러분 성공하신다면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 아침을 잘 먹는. 그렇죠. 아침을 잘 먹는. 이제 아셨어요? 예? 네. 이제 30년 사실 이제 아셨다. 이거. 네. 그렇습니다. 아침을 잘 드셔야 되죠.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되지. 그 속에서 사랑도 나오고, 이해도 나오고, 용서도 나옵니다. 왜 짜증나느냐? 몸이 힘들어서 그래요. 몸이 힘들어서. 왜 짜증나느냐?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돈이 없어서. 예? 돈이 없는데 무슨 마음이 편하고 마음을 뭐 이렇게 넉넉하게 할 수 없어요.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넉넉한 곳간에서 딸을 보내도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몸과 몸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돈을 버는 겁니다. 예. 마음은 다스릴 필요 없어요. 몸 다스리고 돈 있으면요, 마음은 저절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냐? 마음 다스리기에 열중한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몸 다스리고 돈 버는 게 힘들기 때문에 쉬운 쪽으로 가요. 쉬운 쪽으로. 쉬운 쪽으로 가요. 불가에서도요, 경종이 있고 선종이 있어요. 예. 경종은 뭐 하는 종교인지 아세요? 불경을 외우는 종교예요. 선종은 뭐 하는 종교인지 아세요? 가만 앉아가지고요, 선을 행하는 종교예요. 경전을 외우면 귀찮으니까 선종 만든 거예요. 명종 도선. 귀찮은 것도 힘들거든요. 외워보실 줄 아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천수경, 금강경, 예, 반야신경을 외워보세요. 힘들어요. 대가리 나쁜 놈 못 외웁니다. 그래서 제가 나쁜 놈들이 머리 돌려가지고 선정을 선문답 앞에 사람들이 이런 만들어가지고 앉아가지고 명벽도서 오래 앉아있는 놈 최고야. 20년 앉아있었다. 무릎 꿇을 거예요. 대단한 거지. 그것도 20년 못 앉아있잖아. 그래서 무릎이 썩는 거야. 그냥 머리 부러져요. 왜? 공부하기 싫은 거야. 그죠? 힘든 거예요. 예. 뭔가를 잘하시고 돈 많이 주셔야 돼. 그래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나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제. 제가 볼 때 이정미 선생님 같은 분은 진짜 대단하게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얼굴이 예뻐서 그런 게 아니고 예? 옷을 잘 입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의식이. 감사합니다. 조기 선생님도 그렇고요. 우리 다 좋은데. 저는 칭찬하나. 근데 영향력이 없어요. 그렇지 않네. 이기 선생님 통해가지고 변화된 사람이 별로. 아니, 농담이고. 이쁨죠. 그 저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변화가 일어났더라고. 칭찬도 많이 하시고요. 그만큼 행동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참 많이 했어요. 연구를 많이 하고, 정말로, 사람들 왜 행동하지 못할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마음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마음 공부를. 움직이는 게 싫다, 이거야. 네. 마음 나누는 거야. 마음을 나누는 거죠. 마음 나누지 마세요. 예? 네? 마음 나누지 말고, 물건도 갖다 주고, 예? 밥도 먹여주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마음이 제대로 따라와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물론, 발심이라 해서, 발심으로 인해가지고 마음이 일어나서, 뭐, 선물도 해주고, 막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거는 초보자들이 하는 짓이고, 어느 정도 성이 되면 제대로 일어나야 돼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마음 공부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병이 많이 들어오더라. 병이 많이 들어오더라. 행동하는 사람들은 그 병이 별로 없어요. 바로 적시적시 하는 사람들은, 행동하는 사람들은 병이 없는데 고민하고, 긴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병이 많이 생기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벌들이 무슨 병이 많이 그런 줄 아세요? 재벌들, 돈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근심을 많이 해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저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열이, 에너지가 머리에 몰려있어요. 밑에는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걱정과 근심이 많은 사람들은 잘못하면 폐병이 되게 많이 죽어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는 거야. 죽어 잊어보고, 그 다음에 그럼 내 행동 같은 거 했는 것도 잊어버려야 돼요. 예. 그리고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힘들어집니다. 적당하게 먹을 정도만 있으면 된다 이거야. 예. 너무 가지면 지킬라 덮고, 그걸 또 물려줄라 덮고 이러니까 병 걸리는 거예요. 이병철 그분도 폐병으로 돌아가셨고, 그 밑에 아들도 폐암으로 수술까지 하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렇듯이 너무 많이 있는 것도 힘들고, 너무 적게 있는 것도 힘들다. 적당하게 있어야 돼. 얼마 정도 있어야 되냐. 예? 내가 먹고 살 정도, 집, 그 다음에 교육할 정도, 여행할 정도, 그리고 돈에 신경이 쓰지 않을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부 강의를 했는데, 일부 강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다섯 가지를 적어주세요. 다섯 가지. 예. 오늘은 다섯 가지 안 남았는데 예측했어요. 음식인가요? 1번 동안 시간을 좀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템. 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거 이어주는 사람들은 뭐 나쁜 사람이에요. 오감은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가세요. 예? 확률이 낮은 쪽으로 가면 안 돼요.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가는 게 성공하는 게 있는데, 아까 얘기 수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확률이 낮은 쪽으로 자꾸 바라보면 성공하지 못해요. 정이 있어가지고, 회사를 낮은 사람이 성공하는 확률이 많습니다. 겸하시면 좋아. 겸하시면 돼요. 겸하,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같이 겸하게 계속 하셔야 돼요. 네, 써야 돼요. 확률이 높은 쪽, 확률이 높은 쪽으로 사야 돼요. 확률이. 확률이 낮은 쪽으로 자꾸 하지 말고 건강할 확률, 성공할 확률, 연애에 이길 확률, 네? 설득에, 설득해가지고 이길 확률 쪽으로 하시면 좋대요. 그냥 한 방에 그냥 이 사람 이게 안 됩니다. 절대로. 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수학 점수 낮는 사람도 오래 살다 보면 지혜롭게 됩니다. 아, 확률이 높아지는구나. 오정화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다섯 가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요? 왜 그거를 선택하게 됐는지. 네. 여기가 적어야 돼요. 적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까지 적는데 끝에는 적게 되는데 안 한다 이거야. 아, 네. 다른 분 먼저 시키시면 그럴게요. 그런 것 같더라. 임진희 씨. 네. 네, 나오셔가지고. 자, 집중해 주세요. 네. 나 써야 당첨돼가지고. 아니, 괜찮은데요? 많은 네. 두 번째는 성공의 첫 번째 조건은 믿음이다. 제가 한번 뭘 누구하고 뭘 할 때 아니면 뭐 시작할 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한 적이 있던가 내가 성공했을 때는 믿었고 끝까지 믿었고 실패했을 때는 믿음이 중간에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식과 지혜의 차이 막연히 생각하긴 했는데 그리고 글씨도 저 물론 알았어요. 알지자하고 예지해지자하고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날일자가 왜 붙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거하고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몸을 먼저 다스린 다음에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저도 항상 마음을 먼저 다스리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몸이 힘들어지니까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결론은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생각이 많아요 항상. 저도 의학 공부를 조금 해가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화가 위로 올라가겠죠. 항상 저 머리카락이 길어서 빠진다고 생각했는데 끝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 오늘 공부 여러 가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풀어주세요. 여러분. 예. 여기 우리 원장님께 내린 책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첫 번째는 믿으세요. 이게 저거같이 중고차 시장이 솔직히 그렇잖아요. 많은 이제 불신을 갖고 있는데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 같아요. 손님한테 저를 믿으십시오. 근데 이거를 그 원장님한테 그 전에 들으신 내가 배운 건데 그전에 이 믿으세요를 상당히 자신이 없게 했어요. 진짜 큰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우리 이 사람 진짜 하자고 해서 나한테 오면 어떡하지? 근데 이 믿으세요는 여러분들한테 믿으세요라고 쓰는 건 그냥 내 자신을 믿으세요. 한마디로 내가 하는 일과 내가 생각하는 게 정말 아까 철학자 진짜 자신이 있다면 남부식하지 않는 내 자신을 믿으세요라는 말을 남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해줘야 되겠다 라는 것을 더욱더 제가 배웠고요. 두 번째 인내인데요. 우리
원장님도 사실 한 점권을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정희 장관도 제가 아기는 정말 큰 행운인데, 옛날에 저분도 진짜 A자, 큰 대자형 A형입니다. A자가 아닌데, 옛날에 작은 A자였는데, 지금은 대형 A자가 되셨죠? 근데 거기도 보면 정말 꿋꿋하게 자기가 가는 길을 참고 이겨내고, 그게 인내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가는 일에, 사람 인생에 있어서 인내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는 헤아려주는 것이 사랑이다. 아, 이건 한번 제 와이프를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동남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우리 이종민 강사님이 강의를 하시고, 제가 거기서 한번 발표한 게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 워낙에 순둥이 통나무예요. 어떻게 보면 좀 느낌 있는 여잔지, 감각 있는, 되게 센스도 없고. 근데 그래도 제가 그게 되게 불만이라서, 계속 압박만 했어요. 넌 어떻게 이렇게 사람 내 마음도 못 내려주고, 너는 맨날 이렇게 센스도 없고, 남편이 나한테 데이트만 하다가도 안 해주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하면서 와이프하고 한 구겨주는데, 금요일만 데이트를 합니다. 오늘 수험판한테 못 갔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처음에 따라와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공하고 있다고 발표도 한번 했어요. 근데 그게 헤어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따라와 준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자기가 변하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렇게 헤어지지 못했던 사람을 했구나. 그래서 이제는 좀 제가 뭐라는 쪽으로 끌고 온 게 아니라 제가 갈 수 있는 쪽, 헤어지는 사랑을 더 배웠는데, 느끼고 있었는데 마침 또 우리 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 철학가.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겠지만 본인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물론 약한 모습은 다 있어요. 같은 업종이라도 다른 업종도 다 어디에 가서는 이 업종이 불필요할 수 있고 약한 모습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아까 철학가란 말씀 하실 때 그 뜻을 좀 거기서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게, 제 스스로한테 완전 철학가, 정말 그지 생활하는 프로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 일을 했을 때 정말 양보시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마인드, 나의 철학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완전 철학가라는 걸 지금 붙여봤고요. 그 다음에 의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의식 중에 보면 항상 부정이 먼저 있지 않나. 사람이 다가오면 저 사람이 나한테 왜 다가올까, 그리고 또 너무 친절하면 나한테 뭐 반응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우리나라 대미 사람들의 의식 되게 커요. 먼저 웃지 못하고, 우리 이기순 대표님처럼 아무렇게 편하게 웃는 사람이 진짜 많지가 않아요. 아마 이기순 대표님 그 또래분들, 연애 되신 분들 한 100명 모았으면 이기순 대표님 같은 경우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저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웃는 모습이 너무 좋지 않나 싶은데, 의식 중에서 이 부정함을 좀 떨구시고, 저도 이걸 많이 떠보려고, 제가 인상이 안 좋은 게 그거였어요. 항상 우리 정 변호사님, 좀 웃어라, 인상 쓰고 있다, 인상 쓰고 있다. 제가 여러분, 한 2주 동안 집에서 울면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찍을 때 보여줄 때 한번 사진도 그렇게 갖고 찍어보고, 이렇게 찍어보고 막 찍어봤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게 부정적인 의식은 없어지고요. 남들 앞에 보면 웃어요. 근데 그 사람도 처음에는 왜 그런가 보지만 다 웃으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되게 편하게 되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씩 하고 웃고 다닐 겁니다. 선생님, 오늘 교육 잘 받았습니다. 네. 네, 저는 첫 번째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수학. 저도 최근에 제 아들이 이제 5학년인데, 제가 영어도 조기교육도 시켜봤고 했다가, 수학은 제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다른 건 다 힘들다고 한자 다 포기시켜주고, 영어도 포기시켜줬는데, 수학은 제가 개인 강의까지 시키고, 오늘 지금 8시 반부터 10시까지 얘는 수학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나한테, 아빠 왜 수학을 해야 될지 제대로 제가 답변을 못 해줬어요. 근데 오늘 제대로 할 것만 했습니다. 참 큰, 제가 살아온 인생도 솔직히 이게 누트라든가 써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막연한 생각을 했는데, 그때 심오한, 이런 게 있었겠구나 싶어서, 이건 하여튼 큰 거 하나 가진 것 같고요. 두 번째, 제가 이렇게 성공의 첫 조건이 믿어라. 근데 저도 제가 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솔직히 잘 될까? 막 이런 부분들에 제 스스로 의구심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 스스로부터 했던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남을 갖춰, 저기, 갖춰놓고 싶고요. 세 번째, 자신감. 이것도 저 현재 제가 중국 제품을 수입을 하다 보니까 품질상에 솔직히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도 아까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이유, 저기, 자신감 말씀 드렸잖아요. 아, 내가 좀 뭐 그런 것처럼. 나도 중국 제품이니까 좀 뭐 떨어진다. 그냥 떳떳할 수 있는데, 저 제 성격이 좀 스스로 좀 이렇게 까칠하거든요. 제 자신한테. 그래서 남한테 이렇게 좀 피해를 주면 제가 움츠러드는 그런 사회에 좀 안 좋은 게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가 스스로 고쳐 먹어야겠다. 정말, 뭐, 나 중국 제품이다. 뭐, 품질. 국산에 뭐, 80, 90% 밖에 안 된다. 어쩌다. 이런 거. 그래서 자신감도 제가 좀 다시 고쳐 먹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몸과 마음, 이것은 아까 자동차 운전사 비유했는데, 정말 다가옵니다. 저도 이런 일을 하니까 주변에서 골프는 필수다. 그래서 몇 군데 제 화생에서 알아보고 현장도 가보지만 내가 이걸 골프를 낮추는 책인가? 아니야. 돈을 먼저 벌어야지 골프를 치지. 이게 순서가 뒤집어졌거든요. 근데 이것도 다시 보면 정말 몸이 먼저 되면은 그것도 순서를 좀 다시 변경할 필요가 있겠다. 그 생각도 해봤고요. 철학. 그래서 아까 뜻을 여쭤봤는데 정말 말씀대로 저도 이렇게 무언 중에 이렇게 봤으라는 뜻, 정말 모르게 한 그걸 맞췄습니다. 아, 속에 안 있으면서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해놨고요. 저는 이제 오늘 5월 가정의 달인데, 저희 홀로 계신 어머니 배로 내일 이제 강주를 내려갑니다. 그래서 기차에서 4시간 동안 뭐 할까 했는데, 이 책을 좀 읽어보면서 좀 제 좀 큰, 제가 회사 다닐 때는 뭐, 한 달에 책 두세 번씩 읽어야, 이런 계획을 세웠거든요. 자연을 하다 보니까, 이런 책 같은, 이런 계획 자체에서 빠져버리더라고요. 오늘 저도 정말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준비하셔.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온 것 중에서. 한 4년 전에 이제 서울로 토요일마다 이제 강의를 들어간 게 있습니다. 7시에 김종춘 목사님이 하는 교회 밖에서 승리하라는 강의 주제로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원래 교회 신자라 아니고 불교 신자인데 그 강의를 일부러 들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그 원장님께서 강의한 것 중에서 가장 몰랐던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수학이 제일 중요하다. 저도 이공계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수학을 많이 했는데 그 뜻을 잘 몰랐던 것을 오늘 배우게 된 것 같아요. 모든 원리는 세상의 원리는 수학에서 나오지 않는가 다시 한번 되짚어봤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철학. 철학의 의미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아까 제가 무의수라는 게 법정 스님이 얘기를 했지만 밝고 밝은 생각 이런 자체가 철학이라는 것을 또 한번 되돌아봤는데 오늘 페이스북에 그 글을 썼습니다. 제가 어떤 거였냐면 왜 욕심을 갖고 있는가 세상에 있는 속세의 사람들은 엊그저께 스님들이 고스톱 치는 것도 방향이 나왔지만 그걸 보면서 야 이 욕심 아닌가 보는 게 속세의 모든 걸 떠난 사람들이 왜 속세를 자꾸 회귀를 하려고 할까 그래서 가진 것을 다 버리면 어떤 저기 같지 않는가 지금 이제 통합진보당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그 글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되새겨봤고요 또 하나 사랑이라는 개념도 야 사랑의 그 한자 풀이에서 그게 나오는구나 모든 마음을 갖다가 헤아려야 하지만 사랑이 된다 내가 어떤 것을 사랑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20년을 넘게 이제 저희 처와 같이 사랑했는데 아까 진정으로 사랑했는가 아닌가를 다시 이번에 20주년 여행을 제가 25일부터 태국으로 가게 되는데 5일 동안 그때 가면서 한번 되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마음 이 마음이 몸이다 저는 이게 항상 이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우리는 밥을 안 먹으면 안 돼, 아침을요. 저는 지금까지 아까 저하고 이제 나이 같은데 65년서부터 밥을 안 먹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침을요. 꼭 아침을 먹으라세요. 저희 어머님이 왜? 아침을 못 먹으면 평생 그 아침을 찾아먹지 못한다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그치, 지나니까 못 먹으니까. 그래서 아침을 제가 해요. 일어나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밥을 해서 해놓으면 우리 식구 딸 4시에요. 딸 3시지. 딸 셋. 그러니까 여자만 넷이에요. 네 명에다가 다 밥을 먹어야 돼 무조건. 와. 먹기 싫으면 본인이 밥 해면 돼요. 그래서 꼭 먹는다는 게 이제 제 주장이고. 그 다음에 아까 밥을 먹으면 마음 자체가 중요하다. 몸을 만든다 했잖아요. 건강한 아침 식사와 그 마음을 가지면 훌륭한 몸이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 배달하고 이 건강 왜 이런가 했더니 술을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좋았는데 아침도 잘 먹는데 밤에 꼭 이 곡차를 좋아하는 게 이게 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만 빠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한번 되새겨보는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나는 그 이 배가 나온 게 왜 나온 거야 했더니 저는 아주 거꾸로 살아가지고 거의 뭐 쟤보다 3살 어리지만 나는 이게 막 아침은 거의 뭐 굶다시피 산 사람이고 점심 잘 먹고 저녁 더 잘 먹고 아주 그냥 지키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근데 저는 이제 살아가는데 이제 원칙이 내가 이게 우리 원장님이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다섯 가지 원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실과 정직과 끈기, 열정, 그리고 도전으로서 성공을 쟁취하는 그거를 제가 생활신조로 철학으로서 저는 항상 글로서 표현하는데 그 철학이 뭔지 내가 몰랐는데 오늘 이 철학이라는 걸 내가 아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다 이게 녹아져 있구나. 내가 이런 삶의 바탕이 근원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사귀는데 큰 무리가 없고 다 좋은 점이 있지 않았나 이런 게 있고 앞서 나는 우리 그 우리 아들이 그 예천 세대가 돼가지고 자기 하기 싫은 건 하지 마라 그래서 수학은 나 일찌감치 포기시켜버려가지고 그래도 대학교 좋은 데 갔어요. 아주 그냥 대학교 그 수학시험 치면 10점, 20점 나오더라. 이제 영어는 그냥 한 90점 이렇게 나와가지고 영어 특기생으로 해가지고 막 아대가 그랬는데 그거 보니까 내가 잘못 키운 것 같아. 나는 이게 나도 수학을 배웠는데 나도 뭐 이러다면 공부 못 해가지고 이제 공고를 가고 그랬는데 근데 이게 내가 이게 참 수학이라는 의미도 모르고 응? 그냥 네 좋은 대로 살아라. 네 편한 대로 살아라. 그렇게 살더만 지금은 강남 제비가 됐어요. 아주 나 행복해 죽겠어요. 지 바쁘리 지가 해.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지 몸을 베리더라.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좀 빨리 거기서 악의 그 속에서 내가 구해내려고 지금 얘를 무지하게 썼는데 아, 잘 안 되네. 내 사업이 잘 풀리도록 여러분들의 기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어서 해요. 네, 여기는 스페셜 코스가 아니야. 다녀야 돼. 어제 우리들 멋진 강의 감사드려요. 아니 안 끝났어요. 아유 왠지 태셨네 제가 정리를. 오늘 다섯 가지 키워드 중에요. 첫 번째, 나의 인생의 영향력을 유추해준 세 가지의 뭐 책, 사람 경험에 대해서 나의 어떤 책이 있었는지, 나의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나의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요. 두 번째, 신뢰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나 자신과 나의 신념과 그리고 상대를 믿어라 라고 하는 그 신조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세 번째,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대부분 마음이 아파서 몸이 아프다고 표현하는데 몸이 아프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릴 수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었고요. 네 번째는 몸을 다스려야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과 힘의 에너지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라. 제가 뽑은 다섯 가지 키워드입니다. 감사합니다. 야, 부자로 도망가네, 우리. 부자로 오케이. 빨리 붙여봐. 저거 도망가면 철학이야. 짧게. 짧게. 네. 요즘에 이제 철학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까먹었어요. 그러다 다시 오늘 좀 철학을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철학이라는 단어가 옛날에 참 좋아했던 단어 중에 하나였고요. 뭐 개똥천하까지 이렇게 어떻게든 철학을 가져야겠다 갖고 있다고 자랑했는데
많이 까먹었고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서 철학이 된다는 게 좋았고요. 그리고 그 철학은 지혜다. 지혜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걸 해요. 우리가 정보의 체계에서 가장 러프하게 흩어져 있는 걸 자료라 로데이터라고 하잖아요. 로데이터. 거기에서 좀 더 올라가면 데이터고 거기에서 올라가는 게 인포메이션, 정보가 되죠. 거기서 이제 올라가는 게 지식이고 그 다음 지식들이 모아서 정말 유용한 거 이제 지혜 또는 이제 우리 정부에는 정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지혜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아, 이 지혜를 내가 왜 이렇게 까먹었던가 생각을 다시 한번 되새겼고요. 그리고 저희 아들한테 제가 딱 두 가지를 대비시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을 좀 잘했습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 학력고사 시대에 이제 75점에 70점까지도 때로는 9위도 갈 때도 있었던 가끔 실제 그렇지만 학력고사 봐서는 전혀 못 미쳐서 재수까지 재수까지 했던 아픈 추억이 있는 사람인데 수학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즘 아들한테 그래요. 수학은 안 해도 돼. 아빠가 다 해봤는데 수학은 안 해도 돼. 하지 마. 그건 못 해도 돼. 그래서 이제 요즘에서 우리 딸이 3학년짜리인데요. 그 녀석이 얼마 전에 우리 집사한테 걸렸어요. 집사는 몰랐는데 아들 때문에 알았어요. 수학 3학년 수학이 있잖아요. 예. 그것을 어떻게 푸는 줄 알아요? 딸이 3학년짜리가 계산기로 했답니다. 계산기로. 계산기로 했다니까 그냥 전 똑똑하다 했는데 하여튼 전 수학을 그렇게 있는 좀 열심히 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수학을 더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책을 굉장히 강조해요. 아들한테는 저희 개똥철학인데 무조건 책만 읽어라. 다른 거 다 내려주니까 책만 읽어라. 그리고 또 하나 플러스 한다면 한자 한자를 해라 굉장히 강조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예, 마지막으로 제가 다섯 번째 키워드는 86만 아니 86,400. 예, 86,400분의 1. 아, 이것이 로또의 확률이라는 건 처음 알았어요. 800, 864만. 설명도 다 듣고. 그건 나중에 배우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아무 지능이 얘기하고. 이게 컴비네이션이니까 뭡니까, 이게? 45분의 6, 뭐 이렇게. 컴비네이션 45, 6분의 1 아니면 6분의 1? 네, 이 정도 수학을 좀 알아요. 그 확률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다 부자가 얘는 없었다 이 말에 제가 감명을 주면서 노트를 평소에 안 사지만 앞으로 절대로 안 사겠습니다. 우리 같이 가난한 사람 사도 돼. 아, 내가 지금 로또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 내 사업이 되죠, 그. 아, 안녕하십니까. 릴레 오빠가 또 마지막으로 땡기네. 아침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아십니까? 아침이요? 아, 일어나서 밤을 때까지. 해가 떠서 오전의 반나절 정도까지를 갖다가 아침이라고 합니다. 아. 아침, 예. 아침밥 드셨습니까, 오늘? 예? 네. 아, 그럼 먹었다. 네. 저는 그 침 중에 참 좋은 침들이 있거든요. 뉴침, 깨우침, 고침, 뭐 참 침들이 있는데 아침도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사량을 꼽았습니다. 아, 사량을 꼽았는데, 지사람이 항상 저보고, 저보고, 내가 당신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혼 때 이야기지만. 아, 그때 그게, 아, 생각하는 마음 그게 바로 사랑이구나, 사랑이구나 하는 것 같다고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제가 더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제일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고요. 아, 세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 뉘우침, 뭐 고침, 깨우침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게 아마 조금 뭐 일맥상통함이 있지 않겠나 싶고요. 몸이
편해야 마음이 돈을 빌면 마음은 따라온다. 고치면 깨우침이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몸으로서 움직여서 고치면 깨우침이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으로서 세 가지를 하고 두 가지는 넘어갈게요. 마이크 지거 없지? 마이크 지거래요? 우리는 간단하게 끝났네. 마이크 테스트 오케이. 안 되는데요? 좋아요. 좋아 저는 이제 간단하게 보면 되네요. 네. 그냥 단어만 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지혜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지식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지혜, 그러니까 몸에서 나오는 그 지혜를 갖고서 사는 게 더 으뜸일 것 같아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잘 사는 건 아니거든요. 같이 나누고 그 안에 지혜를 갖고서 살다 보면은 좋은 일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를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사랑입니다. 사랑은 뭐 남을 이해하고 해야지 그 마음이 이제 사랑으로 이제 전이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지 그분을 더 배려할 수도 있고 그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러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그 마음은 그 뒤를 이제 후퇴하겠죠. 그래서 이제 사랑이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좀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인내입니다.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같은 거 많이 받는데 인내하고 그냥 그거를 이제 넘기면 되는데 참지 못해서 그걸 이제 폭발로 하면은 뭐 스트레스 면에서는 또 해소가 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를 갖고 어떻게 보면 밝은 모습으로 그분이 부정적인 얘기를 했지만 그 내용을 다시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입니다. 그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뭐 SNS 교육을 한다 해도 이게 한 번만 해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SNS 뿐만 아니라 삶에 나의 삶 자체도 반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실패도 할 수도 있고요. 성공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성공할 수 있는 삶, 뭐 돈을 많이 번다고 성공은 아니지만 그 안에 더 이제 그 뭔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 몸이 건강해야지 마음도 건강한 것처럼 이 두 개가 같이 조화로워야지 뭔가 이제 뜻이 있는 삶의 목적이 있고 또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없는 삶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루하시겠어요. 제가 마지막에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제 머리가 되게 많이 복잡해요. 저는 이렇게 최근에 전력 손실이 좀 있어가지고 예, 그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이 빠졌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그건 몰라도 나간 거는 안다고 이렇게 벅찰지 몰랐어요. 정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편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요즘 5월에 매주 금요일 날 협동조합 학교가 있습니다. 수원에서. 그래서 이제 오전에 저희가 거기 들렸다가 오는데 오늘 강의하고 많이 비슷한 게 있어서 깨달은 게 참 많이 있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영향력이라고 말씀하셨던 단어가 되게 많이 꽂혔는데 이제 나를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이제 저희가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그룹이라서 이제 저희가 지향하는 거는 선생이란 소리를 듣지 말고 스승이란 소리를 듣게 학생들의 삶의 문제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스승이란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항상 이렇게 강사 선생님들이랑 또 자신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저기 김홍호 박사님이 물어본 것 중에 하나도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얼마 전에 제가 그 철학에 대한 그거 거기까지 하고 왔는데 어쩌면 이렇게 머리가 텅 빈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지 몸속에서 나오는 지혜로서 그걸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것도 깨달았고 이렇게 책도
항상 이렇게 뭐 책은 항상 읽고 뭐 이렇게 논문 쓰 아 논문이 아니라 레포트 써야 되니까 책을 읽는데도 어떤 건 하나도 책이 안 떠오르는 거 그런 것도 참 이렇게 내가 마음속으로 어떤 거를 그렇게 할 여유나 시간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대단히 많이 힘들어요. 사실은 40이 넘어가니까 이게 몸이 거짓말을 그만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는 참 마음이 깨끗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협동조합 학교에서도 그러더라고요. 협동조합은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까 사회적인 가치하고 경제적인 가치를 같이 실현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민단체나 이런 노동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협동조합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이면서 경제적인 가치를 이야기를 하면은 지속을 해야 돼. 그 기업체이기 때문에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가치도 실현을 해야 되는데 경제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면 자본주의적이 아니야 막 하면서 되게 사회적인 가치만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룩하고 신성한 그런 집단으로 메몰아 버리니까 오히려 이렇게 되게 위축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그게 아니다는 뭐 경제적인 가치를 실현을 해서 그걸 사회적인 가치로 풀어야 되는 그런 것이 협동조합의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음에다가 많은 가치를 두고 있었던 것 같은데 몸이라든지 아니면 물질적인 가치가 대단히 이렇게 지속을 하기 위해서 뭔가 자기 꿈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경제적인 가치를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실현이 된다는 것을 되게 많이 요즘은 깨달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민들레 대학교도 사실 목사님들이 다 출연해서 지금 내고 있는데 그렇게는 오래 못 가거든요. 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의료생활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대한 지원을 후원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 가치가 실현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해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의료생협을 통해서 병원을 통한 수익금이 그쪽으로 가게끔 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면은 제가 호되게 야단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께서 왜냐하면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은 안 받아들여요. 저도 사실 예전에는 노동운동 되게 오랫동안 했었지만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벽 같아요. 막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지금은 오늘 강의 듣고 나서 되게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기 내서 한 번씩 말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걸 정말 10분에도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정말로 일찍 깨달아야 된다. 일찍 깨달아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일찍 깨달아가지고 아버님이 기술을 배워라 이래가지고 이제 힘을 놓기 시작해서 먹고 사는 게 제일 힘들다 이런 말을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람은 아버지였어요. 이순신 아무것도 아니고 네? 이순신 장군인데 밥 먹여준 것도 아니고 네? 링컨 대통령인데 밥 먹여준 것도 아닌데 우리 아버님이 밥 먹고 사는 게 참 중요하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이게 어릴 때부터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먹고 사는 게 중요하구나.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사랑도 이해도 용서도 없다 이래요. 절대로. 그래서 그 영향력이 있던 분이 그 아버님이었고 세 번째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 내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참 몸이 중요하다. 내가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게 뭐냐, 그죠?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게 몸과 시각밖에 없다, 이거지. 아버님이 눌려준 자산도 없다, 이거지. 재산도 없다. 그래서 몸과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를 깊이 연구를 하게 됩니다. 세 가지 나왔죠? 처음에 책이 뭐죠? 수학책. 네. 사람은 아버지. 아버지. 경험은 내가 지금 말할 겁니다. 이 몸뚱아리를 정말로 건전하게 하자. 여러분, 밤에 많이 먹으면은 병이 많이 옵니다. 나중에 되면은 정신이 혼란해져요. 그죠? 잠을 숙면을 못 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녁에 적게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잠을 많이 자면 병 옵니다. 잠을 많이 자면요. 잠을 8시간 이상 자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근육이 쇠약해지고 혈관이 막히게 되고 뇌가 찌그러집니다. 잠을 너무 많이 자면은 병이 오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왜 8시간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요. 환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양산을 시키는 거예요. 왜 의사들 먹고 살아야 되거든. 의사들 90% 이상이 왜 의사들인 줄 아세요? 인류에 공헌하려고 합니다. 먹고 살려고. 부모님들이 왜 의사 시키는 줄 아세요? 돈 벌려. 돈 벌려 시키는 거야. 네가 가지고 슈바이처 되어라. 이게 아닙니다. 안정된 직장을 가져가야 돼요. 의사들은 병을 고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병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8시간 이상 자라 이거야. 그래야지 사람들이 병이 들어서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많이 자는 사람들이 병이 많이 와요. 왜? 가난해져서. 가난해져서 병이 오는 거야. 스트레스 받치고 돈 때문에 허덕거리고 왜? 돈 때문에 피곤해지고 오는 겁니다. 잠은 몇 시간 자야 되느냐? 6시. 5시간에서 6시간. 절대로 병 안 옵니다. 아시죠? 예. 네. 그래서 마법의 법칙 가르쳐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적 같은 마법의 법칙. 예. 듣고 싶습니까? 예. 1분 쉬었다 갈게요. 갈 사람 가세요. 네, 원장님 그 1분 쉬었다는 게 뭔지 압니까? 침도 중요하지만 뜸도 중요하다. 이 뜸을 들이는 이거. 나 이제 가야겠다. 저기 우리 이거 사인 안 하신 분 사인 한 번씩 다 해주세요. 글씨는 뭐 저기 한번 큰 쪽으로 진짜 잘 봤어요? 닮았어. 진짜? 진짜 닮았어. 너무 닮았어. 그냥 쭉 얘기하고 세워요. 어머. 진짜 너무 진짜 닮았다. 잘 찍어 잘. 나 보고 깜짝 놀랐어. 찍고 보고. 진짜 닮았어. 대박이. 아니 여자는 그렇게 밑에서 이렇게 찍으면 안 되는 거야? 위에서 살짝 내려서 찍어야 여자는. 여자였구나. 옆에 니가 옆에서 출발 다니. 45도로 살짝 내려. 그렇죠. 충분해. 출력하는 남자니까. 그렇구나. 사진을 꼭. 여자 이게 왜 찍어? 꼭 위에서 안 되는데. 왜 그랬어? 지워야지. 지금 삭제.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건 서 있는 사람 위에서 아래를 짧게 보이게 그래서 서 있는 사람 밑에서 이렇게 내가 우리 아이파 그렇게 했구나. 알겠습니다. 남자분들 세 가지도 가르쳐주면 어떻게 하잖아요? 이거 탈수보다 이렇게 하세요 했더니 얘는 그게 내가 그거 할 거 아니에요. 이거 할 때 나도 저거 이렇게 그러니까 남자분들 대부분 여자들 사진 찍으면 이렇게 찍는데 남자분들 이걸 놓고 이걸 이렇게 턱으로 이거 봐 이 고개는 갈치 적도 지금 이렇게 고개는 내뜨 이게 그거야 이게 봐봐 이걸 내가 뜬다 찍은 거야 봐봐 하지보다 이걸 어제 안 된 거야 이렇게 찍은 거야 방이 이어서 갑시다 너무 귀엽게 찍으시는 거 아니에요? 너 아니죠. 좋았어. 아유. 색깔 좀 찍어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하고. 잘 준비됐습니다. 뭔 노래냐면 김현식이의 노래를 들어보셨습니까? 네. 네. 돌아서는가 보면 잊을까 하는 노래. 예. 진짜 감았잖아. 예? 진짜 감았다 그래서. 아 그러지. 그 노래 제목 뭐죠? 그 노래 한번 가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막걸리 마시면서 불렀던 거야.
돌아서는 가면 이를까 정든님 떠나가면 너희의 발길에 부딪히는 사랑의 추억 구멍에 맺혀지는 눈물이여 돌아올 생각하면 당신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찾아와 사랑은 기쁨보다 슬픔인 것을 나에게 심어주었죠 제목이 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 마음 다 바쳐서 당신을 사랑했어요 이제 알아요 사랑이 무엇인지 마음이 아프다는 걸 돌아서는 가면 잊을까 정든님 떠나가면 너희의 발길에 부딪히는 사랑의 추억 두 눈에 맺혀지는 눈물이여 우리 가수들 이렇게 해야 돼 자 강의가 쇼입니다. 쇼. 뮤지컬과 같아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한 500시간을 투자를 했습니다. 500시간을 스피치 하는 데서 투자를 하고요. 2000시간을 지하철 스피치를 했습니다. 수원에서 금정역까지 한 양씩 가면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에서 김홍입니다. 진짜예요. 쪽팔려 죽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다. 우리 오해났다 갈 겁니다. 해보고 싶다.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 사람이 왜 찾아놨겠는데. 그게 있지 않습니까? 지구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2000시간을 내가 아프다. 이제 다시 딱 수원역에 가서 딱 알았어. 하고 딱 1분 스피치, 2분 3피치 뒤에 다음 양을 갑니다. 네. 보통 지하철이 11양에서 15양이죠. 한번 쫙 갔다 오는 거예요. 별 사람 다 있고, 박수 치는 사람도 있고, 앉아라 근데 사람도 있고. 그런 걸 2000시간을 제가 하고,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 스피치를 하게 됩니다 태국에서 오면서 예, 마지막에 이제 내릴 때 있지 않습니까 장교할 때 딱 이것을 안녕하십니까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귀환을 축하합니다 하다가 스튜디오에서 잡혀가지고 잡혀 왜 이러십니까 하고 막 앉고 아 괜찮다고 나 그냥 스피치하러 왔다고 그래서 지하철 스피치 한 사람들은 많은데 비행기 스피치 한 사람은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전 세계에 유일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 했느냐. 제가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강사가 되기 위해서 그 과정을 밟은 거죠. 그래서 밟아가지고, 지금은 정말로, 의사 중에서 가장 많이 출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14회에서 15회 정도. 엄청나게 많은 그 강의를 소화해내고 있죠. 그래서 5월 달에는 또 이렇게 많이 잡혀있고, 점점 치러지고, 옛날에는 강의 요청이 언제 오던가 보통 2, 3일 전에 들어왔어요. 땜빵 강의. 이제는 보통 한 2개월 전에 있는 이야기를. 와. 그런 강사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 목이 아파서 오늘 좀 강의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다운된 강의였는데, 원래 제 강의는 다운된 강의가 아니고, 활기찬 강의고 유피하고 통쾌한 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약속했던 마법의 주문을 말씀드리고 강의 끝낼까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평생 가져가야 될 정말로 소중한 보물이요. 다이아몬드고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하고 마음과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그리고 백세, 백세 저하고 만나서 파티를 하는 겁니다. 백세 아시죠? 예! 백세 만나서 야 그때 이렇게 몸과 마음을 다스려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다. 파라다이스에서 예? 200년 산 와인을 마시면서 6천만원짜리 예? 와인을 마시면서 파티를 할 겁니다. 보여주십시오. 예? 예, 좋습니다. 자, 방구의 주문, 기회 같은 마음의 주문을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5라는 숫자는 상당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예, 5라는 숫자는요. 이 수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수의 비밀이 있습니다. 잘 맞춰주십시오. 5시간을 하루에 5시간을 자세요. 아. 잔다. 알죠? 예. 네. 5시간 정도. 하루에 5시간을, 예? 하루에 5시간을 캐시. 저 캐시가. 캐시, 나르지. Ability. Skill. Skill. Habit. 꼭 써줘야 됩니까? 네. 네. 아니지. Ability. Skill. Habit. 5시간을 여기에 투자하셔야 돼요. 온전하게. 14시간. 노세요. 직장이 놀이터요. 사람 많은 것도 놀이요. 밥 먹는 것도 놀이요. 네? 내가 작업을 하는 것도 놀이라고 해서. 놀아라. 즐겨라 이거요. 저는 우리 직장을 한의원에 즐깁니다. 놉니다. 안 되더라고. 노래 부르면서 침 넘어서 놉니다. 자, 준비하면 야 되죠. 준비! 야! 야! 준비! 야! 내가 외치면 따라해주죠. 아시죠? 네. 정상에서 만납시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뭐 감미로운 목소리로 우리 노래 불러주신 거와 이 세 가지의 마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키워드와 함께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홍범 원장님께 큰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어서 오늘이 무슨 날이죠? 출판기념일을 저희 365 메디인과 수업포럼이 주최하는 원장님의 출판 기념식을 축하드리는 날입니다. 그와 더불어 여기에 이 많은 책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책은요 물론 서점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따끈따끈한 초판에 가까운 그죠 원장님? 원장님께만 구입할 수 있는 책이죠. 더불어서 오늘 구입하시면 저자님의 사인이 있고요. 여러분 마법의 숫자 3을 기억하시면서 3권도 좋고요. 2권에 3만원도 괜찮습니다. 저자분께서 이렇게 명강의를 해주셨는데 더불어서 힘 받아서 우리 책 한번 또 나눠볼까요? 예. 자, 네. 자, 첫 번째 이 책에 이 3이라는 숫자와 함께 멋지게 장식을 해주실 분 누가 계실까요? 네, 네, 저는 3권 아니면 3만원, 3권 아니면 3만원 카드 들고 3권 오만원도 저
없고요. 다들 멤버. 세 개 넣어야 되죠. 멤버. 두 번에 선물 안 해줬습니다. 아니, 아니, 오늘 돈 못 가져왔어요. 부족해서 안 되고요. 돈은 못 가져왔어요. 외상으로 괜찮습니다. 어우, 세 개 넣어. 세 번의 선물 괜찮을까요? 세 번의 선물 안 줬습니다. 그 대신 첫 번째.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가벼운 사인 받으시죠? 인증샷도 좀 찍으시고. 자, 이어서. 자. 세 번? 두 번? 두 번, 두 번 선발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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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장식하실 분. 아, 주, 자, 주, 자, 주, 자, 주, 자. 주, 자, 부장님 빨리 주시오세요, 주. 자, 두 번의 선발로. 아, 네, 두 번의 선발. 마법의 숫자예요, 3은. 3의 의미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 하, 보다죠. 하. 화요일한테 화. 아, 이쪽에 인증샷 찍으시면서 저기 서주세요. 저기 서주세요. 인증샷. 네, 서주시면 되고. 아, 두 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박나세요, 대표님. 이거를 보셔야 돼요. 그냥 아주 잘 나와요. 아, 세 번이요? 네, 잠깐만요. 좀 내려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여기 사진 같이 찍으세요. 자, 그 다음에는 누가 계실까요? 남국영 회장님? 예. 네, 두 건? 세 번? 열 번? 세 번? 열 번? 아, 열 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거 누구부터 해야 돼? 우선 쓰세요. 감사합니다. 예쁘게. 그냥 다 쓰세요, 쓰세요. 예. 줄을 쓰시오. 줄 쓰세요, 줄 쓰세요. 하나. 줄을 쓰시오. 줄 쓰세요, 줄. 수업 포럼에서는 조금 더 많이 사주실 거죠? 주최 측이니까. 그죠? 예. 네, 남구영 회장님. 네. 주최 측에서는 강의로도 안 받으셨는데 한 10권 사주시면 좋잖아요. 10권은? 사주실 거죠? 아예 한 10권 사주셔야죠. 10권 당첨됐습니다. 한번 받으세요. 이쪽. 인증샷. 네, 수업 포럼 10권. 수업 포럼 10권. 네, 잠깐만요. 하나, 둘, 셋. 오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넷. 둘, 넷. 다 공개하실 건가요? 여섯, 여덟, 이거 누구 거지? 열. 아, 네. 나 수업으로 열 권. 여기 강사님은 두 권. 세 권이요. 아, 세 권이요. 같이 말이다. 이거 내 거 아니에요? 네. 잠깐만. 조금입니다. 누나 네. 놔두셨다가. 자, 수업으로 열 권. 운영에 비해서 지출하세요. 열 권. 적어놓으세요. 네, 적어놓으세요. 적어놓으세요. 수업으로 열 권. 아, 안 들으셨구나. 이게 지금 몇 권이세요? 나 지금 돈을 안 가져왔다고 푸드집 하네. 아니에요. 저 제가 일자 드린다고 나중에 일자 쓰라고 했잖아요. 내가 적는 거야. 세 번? 회사님 많으니까 지금. 네, 세 번. 세 번. 세 번. 행운의 숫자예요, 대표님. 오케이. 복 많이 받으세요. 오케이. 네, 그래야지. 네. 자, 우리 강사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3만 원. 그래요? 3만 원. 네. 잔돈자리가 있나? 맞아. 형이야. 제가 찍어드릴까요? 어디요? 주세요. 아, 예. 아, 이거 제가 찍어드릴게요. 이거 찍으면 되나요? 똑같아. 저 이제 책 다 팔았어요. 쓰세요. 너 엄청 달리는 거야. 두 번이요? 아, 예. 3만 원. 네, 감사합니다. 돈을 내신 분이 있고 못 내신 분이 있고. 자, 두 분 인증샷 한 장 찍을게요. 같이 있다가. 네. 아, 이거 사이즈 하고. 아, 여기. 자, 하나, 둘, 셋. 네. 대표님, 비켜주세요. 아, 저기 핸드폰. 인증샷 찍어야지, 인증샷. 회비요, 자, 회비. 회비. 네. 이거 누르면 되나요? 예. 면제하겠나? 아, 동영상. 이게 커지지? 동영상 맞게 돼, 동영상. 처분 한 거네. 오케이. 처분 다 같이 하지. 자, 잠깐 기다리세요. 자, 친한 척. 하나, 둘, 셋.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사진 잘 나왔어요, 대표님. 응. 여기 보세요. 예.
그지 안 잡혀야죠. 공유들 해야지. 이게 하고 나서 하셔야 돼요. 우리 개꿀이죠. 너무 예뻐요. 지도 너무 예쁘게. 포스팅 해주세요. 네, 포스팅 먼저 다 해놨습니다. 지난번에 하나, 아 잠깐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 다 나왔어요. 아, 진짜 다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안 찍혔어. 다 안 찍는구나. 네, 우리 여기 기술자 한번 찍으세요. 수업 프로그램 프로 했어요? 네, 수업 프로그램 아직 안 했어요. 소프로 열 거, 여기. 해보세요. 이렇게 찍어야 돼요. 찍으려면. 원장님, 이거 소프로. 조금 옆으로 가면 다 좋겠구만. 조금씩, 조금. 이쪽으로 하면 참 좋아요. 여기다 저기 딱 해서 제대로 들어. 밑에서 위로 봐야 되는 거 아니가? 하나, 둘, 셋. 잠깐만요, 한 번 더. 하나, 둘, 스마일. 하나, 둘, 셋. 손이 없으신가? 아, 직급 묻네. 그냥 이름 없이만 써주시면 이제 다 끝난 거죠? 자, 모든 분께 행